최근 여러 외국인이 모여 각자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만 프로그램에서 어느 나라 이웃이 좋고 싫냐는 질문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서로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뒤 가장 좋은 예시가 있다며 MC가 말을 꺼냅니다. 讲一个大家最常讲的例子，就是那个日本跟韩国，对对对，基本上来讲，对，所以你看，他们是邻居，但他们就时好时坏，对对对。可是我觉得，就是有好邻居呢，就是上辈子修来的好福气啦。但是呢，如果是相反，如果有恶邻居呢，这会让你真的生活在炼狱的感觉。您说你有讨厌日本吗？我讨厌的部分是不是日本人本身？对。 历史里面的政治人物，对不对？你们也是嘛？我没有回答。小时候就学历史的时候呢，我发现那个里面的历史人物都个个都不是很有名的音乐家啦，或者是哲学家、发明家，都有，对不对？那我小时候只背的两种人物，第一种是国王，当然是没有什么几年国王过，第二个是将军，很多将军，为什么你知道吗？ 한국인이 이렇게 중국과 일본 때문에 한국이 힘들었다는 반응에 MC가 다른 패널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중국인의 뻔뻔함에 한국인이 재차 언급을 하여 중국인을 무안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국가는 또 있었습니다. 泰国不想跟韩国要当邻居哦，好不聊了，不聊了。还是要聊，还是要聊。我就讲一下地图哈。对，我就觉得真的是现在虽然大陆中国没有离我们很远，但是我觉得已经还不够远，想要它离更远一点。像我在泰国的时候好了，那时候像我住的地方，那一条巷子，那一条街。 那个巷子全部都是泰国人从来没听到中国人的大陆人的声音。一段时间回去的时候，我觉得真的太可怕了，大陆人真的是。一回去，我都早不知道这是哪里啊，这是我以前住的地方吗？就觉得全部都是大陆人，全部招牌都是中文字。我觉得是好像是大陆人已经把那撕下来的那种感觉，就觉得很可怕。 중국에 관한 안 좋은 에피소드가 나와 중국인 패널이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한국인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情况就是中国跟日本，因为大陆有快速经济发展，很棒。对，那问题是什么？世界工厂都在大陆，对不对？工业污染，工厂在大陆，比方说什么呢？一些污染的空气都飘上，它去哪里了？对，不见了嘛？不会，它都跟着那个气流就飞到哪里呢？ 韩国跟日本都北海道，因为有台湾也有，所以你看从北京开始从这边吹过来，哇，对，它是韩国，这个北京是北京，那我就北京真的很辛苦，就这么物价物价这么贵的地方，空气为什么要日本？那个不是要开始要放那个福岛那个核电那个水，你看都整个太平洋都有一些会影响，然后在那个转到台湾，经过台湾还有那个韩国都会经过那个这个状况。 好，你们感受到我的压力是不是？韩国的压力哈，所以我们哈决定水你们有通过检查了吗？对不对？有了，很多了，对。对啊，检查安全，那自己喝啊，为什么放到那个太平洋去？他们的检查，韩国不认为是检查。对，没错，世界都得要去监督。日本과 중국의 너무 많은 비판이 잇따르자
게스트에게 어느 나라와 이웃이 되고 싶지 않냐는 질문을 하여 상황을 진정시켜 보려 했는데요. 如果你呢？如果要我选择不要当邻居的话，我觉得这里面的恶灵绝对是日本。真的？其实也说了，历史会重演的。其实日本从这个幕府将军丰臣秀吉时代就说了一个大东亚共荣圈，那共荣里面一定要有一个主啊，他们就觉得自己是主，就像我自己是一个哈日族。라고 말을 하여 평소에 일본을 많이 좋아하는 대만 사람조차 일본과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나라 패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화제를 돌려서 진정시키려고 말하길 그럼 어떤 나라와 이웃이 되고 싶냐라고 MC가 질문을 했습니다. 蛮高的。好，那波兰安娜，那我今天选的是韩国。哦，答出来了，答出来了，OK，谢谢。那我有两个原因，那其中一个原因就是我妹妹她是。 非常喜欢BTS，如果韩国就刚好是隔壁国家的话，他去，那今天好好哦，对，那这是我第一个原因。那第二个原因就是，这次ZOZO节大会韩国，他拍了好多很美很美的照片，就更贵。我就说他的，我就比他们拍的那种观光那种宣传的那种照片，我觉得还要好看，而且这是ZOZO。 自己拍的，可以，真的很多很多，我就看着就好想去，而且看他吃好多东西都好好吃，我也有，我也有那。 일본과 중국을 싫어하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대만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 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한국 전쟁은 명백히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거야. 대만도 중국의 이웃 국가야. 왜 대만은 언급을 안 하지? 어이가 없다. 중국은 정말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에 미쳐있지. 중국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다들 중국 조심해야 해. 태국 정말 진심이냐?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침략하려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지. 밖으로는 예의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다간 태국도 조만간 한국이 일본에 당했던 것처럼 삼켜질 것 같은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이웃 관계는 좋지 않아. 아마 역사적으로 이웃나라면 분명 영토 문제나 자원 문제 혹은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을 거야. 관계가 좋은 나라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지. 중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싫어하지. 카이랑이 일본과 중국에 속 시원하게 말하자 많은 대만 사람들이 카이랑 정말 대단하다. 카이랑 정말 능력 있다. 카이랑 오늘 정말 용기 있게 말했네. 주제가 너무 시시했어.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카이랑을 지지하면 안 되죠. 카이랑. 세계 평화. 너. 다시 말해봐. 카이랑 너무 웃기다. 중국이 무서워서 제작진과 사회자, 게스트까지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거보다 못하네. 이번 회차는 카이랑이 살렸네. 카이랑과 KT 정말 잘했다. 중국이 평화를 추구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 이외에 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중국인이 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 오직 카이랑만 그녀가 말한 입을 막을 수 있었네. 이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외교부에서 한중 일 3국의 상호 인식을 조사해 보았는데 중국인은 일본을 싫어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상황이고 일본 사람은 중국은 싫고 한국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중일 양국민이 서로 싫어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인의 77.7%가 중국에 대해 싫다는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는 북한의 88.1%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했는데 17개국 중 15개국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과 중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 나라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전체 47.1%가 일본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 양국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싫어하는 상황에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 3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물으니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 호감도 조사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순이었는데 한국이 일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 세계 문화 전문가는 한국이 전 세계에 한류를 퍼뜨려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외국 사람이 쉽게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며 오히려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지켜 계속해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